한 주간의 알찬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최근 기독교 공연이지만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 마리아 마리아 기억하시죠?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연의 가능성을 입증한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이 작품을 맡았던 최무열 연출가와 유혜정 작가 등 제작진들이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문화의 거리 대학로. 눈에 띄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바울인데요. 바울 사도의 일대기를 그린 이 작품은 지난 2011년 초연 당시 9개월간 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뮤지컬 바울이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지었던 죄에 대한 죄의식을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는 엘루마를 통해서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죄의식을 없애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 공연보다 스토리 구성과 음악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그만큼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신약에 아주 중요한 여러 서신서들을 쓴 사람이 바울이고 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독교 뮤지컬이 별로 없는데 이번 바울 뮤지컬을 통해서 저의 신앙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뮤지컬을 보러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회심과 이방인 전도. 어쩌면 너무 잘 알려져서 식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 식상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배우들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기도하며 실제 그 인물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늘 공연이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늘 최고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몇십 번씩 하지만 관객분들은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감동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진실되게 하자. 작품은 실제로 26만 킬로미터를 걸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재구성했는데요. 그러나 외적인 사건보다는 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바울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스토리 전개 속에 애절한 멜로디와 노랫말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그 몸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저도 좋은 작품과 좋은 전도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띄는 등장인물은 성경 속에 단 한 줄 등장하는 엘루마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사울을 그림자처럼 쫓으며 끝까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바울과 대립합니다. 전체적인 힘이나 줄거리의 이런 라이벌 구도, 전에는 이제 바울과 여자의 어떤 라이벌 구도가였다면 이제 남자 대 남자의 어떤 충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미있고 하면서도 힘이 좀 생겼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낮은 자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낮고 겸손했던 바울의 모습이 작품 속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사울 시절의 모습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 순교하기까지. 바울의 모든 일대기가 담겨있는 뮤지컬 바울은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6월 30일까지 공연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독서량은 1년에 15권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2권이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죠. 인터넷도 좋고 게임도 좋지만 영혼의 양식이 될 책 한 권과 함께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산책에서 선정한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꼬박꼬박 십일조를 드리고 식사 전에는 꼭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삶. 이 정도면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강연가인 밥 호스테틀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매우 도발적인 제목의 이 책은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진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자 환자들을 사랑하는 의사였던 바보 의사 안수현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첫 번째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안수현 씨가 사랑했던 책과 음악,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담은 이 책은 자신의 좌우명인 코람데오를 치열하게 실천했던 고인의 삶을 통해 한 줄기 소망과 도전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많은 이들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고 딱딱한 책이라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성경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보몬트 목사가 쓴 All That Bible인데요. 풍부하고 생생한 시각자료와 쉽고 친절한 해설은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성경을 더욱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 All That Bible을 추천합니다.